한국이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남측 초계 함정 주변에 두 발의 포격을 가한 일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국이 노동권 보장 최악 국가다 이런 불명예를 또 안았습니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의 발표죠? 예, ITUC라고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세계 노동자 권리지수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평가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과 같은 5등급 국가, 최하위 5등급 국가가 24개 나라였는데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짐바브웨, 잠비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록을 세 차례 거부한 일, 그리고 교직원 노조,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결정한 문제, 그리고 끝으로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상황이 이런데 다른 나라 노동 문제가 열악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냉정한 평가가 이렇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노동 착취와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자본과 정부가 자랑하는 눈부신 산업화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땀과 생명을 착취한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은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이런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자화자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들 아래서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 예. 오늘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를 오늘 열어서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 그리고 가담 동기, 가담 정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음 주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인지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에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렸었는데 오늘 그것과 거의 같은 지시를 내린 걸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공석이라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일단은 들었지만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에 너무 과잉 대응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징계를 지방선거 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교조는 교사들을 범죄자 색출하듯이 신원 파악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군이 발표한 북한군의 포격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군이 오늘 오후 6시경에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 인근이라고 하면 약 150m 정도 떨어진 바다에다가 두 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것은 북한 한계선 NLL 남쪽 해역에 있었으니까 결국 북한이 NLL 남쪽으로 두 발을 쏜 셈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도 NLL 이북에 있던 북한 함정 주변에다가 즉각 다섯 발의 함포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발포한 것은 함포가 아니라 해안포, 해안에 있는 포를 함정 쪽으로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NLL을 얼마나 넘어왔는지 이런 것은 발표가 안 됐습니까? NLL을 약 남쪽으로는 9km 정도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포를 쐈다 이런 부분도 군이 발표를 했습니까? 네, 아직 뚜렷한 의도는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도 북한군이 함정을 맞추려고 포격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경고사격인지는 좀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측면이고요. 그 전에 NLL을 둘러싼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제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에 대해서 남쪽에서 경고사격을 먼저 한 게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제 말로 강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이런 신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꽃게잡이철 막판인데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죠. 예. 봉하마을에서 추모식이 열리는 거죠. 예, 서울에서는 추모식을 안 하고 공식 추모식을 내일 오후 2시에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대표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도사는 문재인 의원과 2013년 노무현 장학생으로 뽑힌 한양대 1학년생 오재우 씨가 낭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민족화해협력협의회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명의의 추모 전통문을 오늘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울트라북 노트북이 해외 시장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대가를 단시일에 치르게 된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KBS 제작 거부 나흘째인 오늘 PD 591명도 내일부터 제작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PD들은 더 이상 PD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PD 출신의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사고 같아요. 노량진역에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8시 30분경에 노량진역에 정차하고 있는 시멘트 화물 차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올라가서 고압선에 닿아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는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물 열차 관계자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